소문이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인 게 마음에 걸리네. 안 그래도 덤벙거리고 잘 잃어버리는데 열쇠를 잘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 열쇠 잃어버려서 맨날 복사하고 다닐 바에 그 돈으로 도어락을 달자. 설치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어락도 달았고 이제 다이소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오자. 아, 망할 진실의 거울. 뭔 피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괜히 기분만 상했네. 비번이 뭐였더라? 조졌네. 이야, 단지 2시간 만에 부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돈지랄이죠. 으쌰,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다 해서 24만 원이요.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이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 머리가 나쁘면 통장이 고생한다고 이젠 비번을 까먹어도 다시 문짝 뜯을 일 없게 핸드폰에 스마트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아씨, 지각이다! 어? 뭔가 허전한데? 아, 핸드폰 두고 왔구나. 그래, 머리가 나쁘면 통장이 고생한다고 이젠 비번을 까먹어도 다시 문짝 뜯을 일 없게 핸드폰에 스마트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안돼! 짤태식님. 네? 혹시 우리 집 비번 아세요? 예? 제가 현이님 집 비번을 어떻게 알아요? 아, 조졌네. 설마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걸 까먹어요? 8살짜리도 자기 집 비밀번호는 외우고 다녀요. 그러게, 나올 때마다 뇌를 집에 두고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가끔 생각이란 게 없나 싶긴 했는데 진짜로 없을 줄 몰랐죠. 아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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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현이님, 뭐 어디 적어놓은 데 없어요? 그렇게 까먹으면 어디에 적어놨을 법도 한데. 아, 맞다, 메모! 메모 어플에 적어놨어요. 그거 컴퓨터랑 동기화도 되겠네? 오, 인증번호가 필요하대요. 아, 나 핸드폰 없지? 뭐야, 시간도 늦었는데 엄청 떠드네. 누구세요? 저 옆집인데요. 네, 그런데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좀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라? 어? 이게 왜 이래? 분명 맞는데? 뭐야? 이렇게 정말?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